때서 제가 숙제 낸거 한번 맞춰보셨나요? 첫 번째 1, 4분면에서만 고양이 움직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X는 0에서 240 되고 Y도 0에서 18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는 이제 1, 4분면 여기서 내외에서만 뱅글뱅글 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랜덤하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2, 4분면에서만 움직이게 하려면 X는 0에서 마이너스 240 그리고 Y도 0에서 마이너스 180 아니 플러스 240이네요. 플러스 240 Y는 0에서 마이너스 180 이렇게 하면 이제 고양이는 여기 밑에 두 번째 칸에서만 뱅글뱅글뱅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 중심부가 고양이의 중심점이 이 사각형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4, 4분면에서 돌게 하려면 X는 0에서 마이너스 240이 돼야 될 것이고 Y는 0에서 플러스 180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고양이는 항상 여기서만 맴돌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XY 그리드, X좌표와 Y좌표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Go to, 우리가 봤었고 Go to, 다음에 글라이드 있었잖아요. 글라이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랜덤 포지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마우스 포인트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Duplicate 한 다음에 색깔을 얘는 좀 바꿔줄게요. 색깔을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까요? 연두색으로 할까요? 밝게 진하게 해서 자, 채우기 누르고 띵띵띵띵띵띵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코드 이제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cat1과 cat2가 있습니다. 둘 다 90도를 보도록 일단 측정해 놓죠. 90도 얘도 90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all aroun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left right가 있고 얘는 Do not rotate가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자 일단은 무시하고 90도 90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제 다시 좀 줄여놓고 볼까요?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Duplicate 해서 보시면은 마우스 클릭하니까 이번에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조금 전에 안 보였던 Cat2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Cat2를 우리가 여기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새로 만드니까 자동으로 이 메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Cat2라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글라이드, 랜덤 포지션, 마우스 포인트, Cat2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첫 번째 랜덤 포지션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마우스 포인트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로 왔죠. 마우스 포인트가 밑에 있으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Cat2에게 가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랜덤 포지션 빠져나왔죠. 고양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글라이더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2초를 줄 수도 있고 3초를 줄 수도 있고 4초를 줄 수가 있어요. 볼까요? 그래서 현재 1초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고양이를 여기 끝에다 딱 둘게. 끝에다 두고 얘도 끝에다 딱 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녹색 고양이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글라이더 2 캣 1 얘는 캣 1입니다. 이름을 캣 1으로 바꿔놔야겠구나. 캣 1번 캣 1이고 얘는 캣 2 캣 2번이에요. 자, 캣 2번을 선택해서 캣 2번이 캣 1에게 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글라이더 1 세컨드 2 캣 1 클릭하면은 쭉 가죠. 그죠? 다시 마우스 포인트 랜덤 포지션으로 뺐어 떼내서 얘를 다시 가져다 둡니다. 자 이번에는 1초가 아니라 2초에 걸쳐서 갈 수 있도록 클릭해 볼까요? 2초 속도가 조금 전보다 절반으로 느려졌죠. 그죠? 다시 랜덤 포지션으로 뺐어 이번에는 0.5초
0.5초 만에 가도록 해볼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그죠? 이걸 이걸 이제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속도 이건 지우고 속도는 스피드라고 표현해요. 스피드. 혹은 한국어로는 속도.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늦게 달린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인데 시간과 다리 말하면 시간과 거리 간의 비례, 시간과 거리 간의 비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먼 거리를 갈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은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가는 것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속도라는 개념. 이 속도 개념이 이해되시죠? 지금 그린은 얘 요 파란색 고양이 아니죠. 파란색이 아니고 녹색 녹색 고양이와 이렇게 이 노란 고양이 사이의 그린은 일정해요. 그린은 일정한데 글라이더는 속도 시간이 1초인 경우 혹은 2초인 경우 혹은 3초인 경우 혹은 0.5초인 경우 등등에 따라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에피소드를 볼까요? 이번엔 글라이드에서 특정한 지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227 플러스 y는 플러스 5 혹은 얘는 0, 얘도 0. 그래서 특정한 지점을 향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볼까요? 클릭하면 현재 0, 0 되는 이 지점으로 옮겨왔죠. 그죠? 이게 글라이드입니다. 다음 포인트 부분을 볼게요. 포인트 인 디렉션 해서 바라보는 각도예요. 이걸 가져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투와드 마우스 포인트도 있고 등등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인 디렉션 해서 현재 캣2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90도 볼 수가 있고 180도 180도죠. 클릭하면 이렇게 180도. 얘를 좀 더 키워볼까요? 사이즈를 100. 그래서 270도. 270도는 마이너스 90도와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360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360도 하면은 원래 위치로 땡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로입니다. 그죠? 여기서 90도 하면 이게 이 위치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게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에 대해서 오래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더 하진 않겠습니다. 포인트 투하드 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향하게 할 수도 있고 캣1. 캣1이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향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 자, 포인트 투하드 캣1. 캣1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죠. 이제 캣2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또다시 포인트 투하드 캣1.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좀 전에 이 디렉션 파트에서 보시면은 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됐잖아요. 이렇게 얘는 360도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고 레프트 라우트 라이트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레프트 라이트죠. 왼쪽 오른쪽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클릭. 그래서 투하드 투하드 캐드완 할까요? 캐드완 하죠. 그리고 포에벌 컨트롤 포에벌 해서 자,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캣2는 캐드완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포인트 투하드 캣1. 안 움직이고 있네. 자,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여기 왔을 때 뺑 90도로만 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all around 돼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디든지 얘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정한 것이 어디다 지정했나요? 보시면은 CAD 1 있고 CAD 2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CAD 1에는 지금 현재 디렉션을 보시면은 디렉션이 all around예요. 그죠? 근데 CAD 2는 현재 디렉션을 보시면은 left, right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CAD 1에게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CAD 1에도 지금 이 코드가 들어와 있어요. 어디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네. 다시. 이건 지우고, 다 지우고, 또 지우고, CAD2에서 얘도 지우고, 얘만 남겨놨습니다. 얘를 닫고, 정지한 다음에 얘를 CAD1에게 쭉 복사를 하죠. 자, CAD1에도 들어왔는데, CAD1은 CAD1을 보는 것이 아니라, CAD1에는 CAD2를 보도록 해야 되겠죠? CAD1은 CAD2를 보고, CAD2는 CAT1을 보는 거예요. 2하드, 포인트 2하드. 그렇게 돼 있죠? 화면 잘 보이시죠? CAT2는 CAT1을 보고, 그리고 얘는 CAT1은 CAT2를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CAT1의 경우에는 디렉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All Around가 지금 체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CAT2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가운데 있는 left, right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움직여 볼까요? 얘를 움직이는 지금 파란색 고양이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얘가 팽 돌았죠. 여기 와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대로 녹색 고양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팽 돌았었죠. 그죠?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얘 크기는 50으로 줄여놓고 잘 보이게. 그리고 얘 크기를 좀더 키워놓죠. 얘 크기는 100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파란색 고양이가 움직여볼게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 클릭을 안 했군요. 클릭을 한 다음에 파란색 고양이를 움직입니다. 파란색 고양이 움직이는데 얘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노란색 고양이가. 왜 그렇죠? 포인트 디렉션에서 CAT2이고 디렉션이 all around이고 그렇죠? 그렇죠?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다시 클릭을 하고 자 이제 됐습니다. 볼까요? 얘가 어디를 가든 간에 녹색 고양이 가는 곳을 노란색 고양이가 다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노란색 고양이에요. 노란색 고양이의 디렉션을 all around가 아니라 맨 오른쪽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는 뭐예요? 메뉴가 do not rotate입니다. 글자 보이시나요? 다시 do not rotate. 밑에 조그만하게 떠 있죠. 그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볼걸 그랬나? 자, do not rotate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이제 똑같이 녹색 고양이를 움직입니다. 노란색 고양이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녹색 고양이는 노란색 고양이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All Around와 Left, Right와 Do Not Rotate 이세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모션에 관련해서 모션에서 상당히 많은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랜덤 포지션 냈고 포인트 인 디렉션하고 포인트 투 하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밑에 있는 요 내용들도 살펴볼 거예요.